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연아 의원입니다. 우왕좌왕하는 무능정권,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지 마시고 국가 방역체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 무능정권이 우한폐렴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책도 모자라 엇박자까지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전혀 과하지도 발빠르지도 선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느리고 뒷북입니다. 입으로만 국민의 안전을 떠드는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우한 폐렴 용어 사용을 금지하며 언론 통제나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국민은 답답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교민 700여 명이 아직 우한 지역에 갇혀 있습니다. 수송 전세기가 중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아 중국으로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캐나다까지 자국민을 전세기로 귀국시켰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부는 발열, 기침, 증상이 없는 교민만 귀국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상 있는 교민도 전세기를 탈 수 있다고 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허언이 됐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하는 것입니까? 교민 격리 수용 시설도 하루아침에 천안에서 진천과 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국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초중고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교육부 장관이 반나절도 안 돼서 연기는 없다고 합니다. 4차 확진자가 나온 평택시가 96명을 접촉했다고 밝히자 질병관리본부는 172명을 접촉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현실성 없는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같은 엉뚱한 지시는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총체적 낭군입니다. 국민을 잡을 안석하게 만드는 불편하고 불쾌한 정권에게 방역이 제2의 국방이라고 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국민께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계획적인 선거 개입죄를 묻자 기획수사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드디어 마지막 윗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선거 개입이라는 엄중한 범죄에 대해 국민의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기획 수사를 운운하며 선거 개입을 입증할 수 있겠냐며 검찰을 향해 훈계하듯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다운 역대급 적반하장입니다. 기소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법원은 이미 장악했고 친문 검사들로 검찰도 장악하면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임 전 실장은 검찰 업무가 한 사람 인생과 가족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나라의 뿌리를 뒤흔든 잘못에 대한 반성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임 전 실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은 오히려 권력에 지지 말라고 검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 사라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임 전 실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동원해서 검찰을 압박해도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제 국민의 눈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총동원된 선거 개입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국민이 또다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무리하고 상식밖의 방법으로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국회를 파행시키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보호하려고 한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선거 개입의 추악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